아이고 뭐 참 일단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아,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아, 뭐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요. 저도 너무나 사랑하고 애정하고 큰 책임감 느끼는 프로그램인데 그 뭐라 어떻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렵긴 합니다. 하여튼 너무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맛있는 녀석들 정말 많이 많이 우리 맛둥이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야 또 더 재밌고 즐거운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. 저도 늘 저도 이제 맛둥이로 늘 맛둥이였지만 여러분들과 같이 맛있는 녀석들 또 응원하고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미싱 라이프 함께 해야죠. 너무나 죄송스럽지만 그에 앞서 그보다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맛둥이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맛있게 드시고 행복하십시오. 또 봬요. 또 봬요. 우리 처음 만났던 어색했던 그 표정 속에 서로 말로 웃기가 어려워 망설였지만 음악 속에 묻혀 지내온 수많은 나날들이 이젠 돌아갈 수 없는 아쉬움 됐네. 이제는 우리가 서로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.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. 어느 차가웠던 겨울날 작은 방에 모여 부르던 그 노래는 이제 기억 속에 묻혀진 작은 노래 됐지만 우리들 맘엔 영원 또 봐요. 짜잔.